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조아치입니다. 정조아치. 자, 2022년 4월 30일.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게 정조아치가 뭐냐면, 이것도 선생님 생각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정조아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아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치란 곡선 부재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자 외력에 의해서 이 외력에 의해서 외력 P가 들어가면 이 부재 단면력에 이 축당면, 축방향, 축방향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단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힘 모멘트도 생기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곡선에는 오로지 주로 축방향 압축력, 주로 축방향 압축력에 저항하도록 만든 구조를 말합니다. 자. 아치의 종류입니다. 자, 캔틸레버 보형 아치, 그리고 단순 보형 아치, 그리고 이거 뭐예요? 삼할절 아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아치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치의 정의를 보면 실질적으로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재지만 외력에 의해서 축 방향력, 그 다음에 전단력 힘 모멘트 이루어지겠지만 주로 무슨 방향이야? 축 방향입니다. 자, 강조합니다. 주로 축 방향. 캔틸레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보. 그 다음에 삼할절 있습니다. 자, 반려 및 단면. 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먼저, 반력 및 단면 내력입니다. 첫 번째, 시험지 나올 것 같아요. 집중, 하중이 내려오는 경우.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단순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삼할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B 지점이 있고요. A, B가 있습니다. 이 D 지점에 힘이 주어졌을 때는, 자, 다시, 힘이 너무 주어졌을 때는, 자, 이 높이는 H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 이거를 세타 D라고 하겠습니다. 이총 길이가 L이면 이 반지름은 2분의 L이 되겠죠. 자, 이 거리가 나옵니다. small a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분명히 HB, VB, HA, VA. Understand? 자, 반력입니다. 자, 시그마. 아, 이게 C라고 이렇게 해요. C. 그러면 HC, VC. 자, 시그마, MC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VA 곱하기 L. 맞죠?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직각방향이니까 얼마? L-A죠. L-A. 따라서 VA는 P, L, P니까 1이죠. 1. 1-L분의 A. VA가 얼마? 그렇죠. P,
1-L분의 A. 한 개 나왔죠? 그 다음에 시그마. FY는 0입니다. 상의 마이너 플러스 9. P1-L분의 A-P. 맞죠? 다시 플러스 VC는 0. 따라서 VC는 L분의 PA. 엘브레 PA. 이해하시겠나요? 자, BC. 자, BC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BC 문제. 이거를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BC 부제를 독립을 시켰어요. 독립을.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B입니다. HC 모르죠? VC는 얼마? L분의 PA. 이 길이는 2분의 L. 이 길이도 2분의 L. VB가 생겼고요. HB가 생겼습니다. 자, BC 부재 에서 F, B, D는 시그마 M, B는 0입니다. 플러스 여기야 마이너스 L분의 P, A, 2분의 L 플러스 H, C 맞죠? 플러스 E, L 따라서 H, C는 L분의 P, A 맞죠? 또 시그마 F, X는 0 오른쪽 플러스 H, A 맞죠? 아 이제 HB는 HB 쏘리 HB 맞죠? HB 마이너스 잠시만요 이거는 잘못됐다 자 다시 아 앞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HC가 L분의 PA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여기서 HC가 얼마? L분의 PA니까 당연히 HA도 L분의 PA 방향 오른쪽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정자가치란 자 아치의 정의입니다 첫번째 곡선 부재에서 외력이 주어지면 그 부재 단면력의 축방향력 전단력 힘 모멘트 등의 내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통 축방향력 압축력이 발생한다 캔틸리버형 단순보형 삼활절 우리가 일반 삼활절을 주장합니다 자 반력과 단면내력 만약에 삼활절 아치에서 집중하중이 발생한다 어떻게? 그렇죠 시그마 MC 또는 수직 반력 이걸 하고 난 다음에 BC 부재를 쪼개면 나머지 수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미 위치에서 바로 연달아서 10분이 났습니다. 자, 이미의 위치입니다. 자, 2번 이미의 위치 이 단면 내리기입니다. 예. 이미지 단면 내리기에서는 자, 첫 번째 AD 구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삼활질이죠.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A, D 구간에서 이 길이는 H랬습니다. A랬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P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V 세타가 있고요. 그냥 VD 할게요. 여기에 이 선에 맞는 SD, AD, 모멘트 MD. 수평이요. A 제로. 세타입니다. 길이는 L. VA는 P. VA는 P1-L 분의 A. H1. 답 나왔죠? L분의 PA. 자, 이거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임의 위치는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먼저 복습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정 아치에서 반면과 단면 내력, 집중하중이 작용했을 때 반력과 단면 내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날짜 2000 22년 4월 30일, PM 11시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